어린이들을 한가득 태운 버스가 교통사고로 전복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한 학교 어린이들을 태운 버스가 차에 치여 전복되었습니다. 26명의 아이들과 3명의 보호 담당자들을 태운 관광 전세 버스가 지난 5월 16일 월요일 아침 95번 주간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버스 뒤에 있던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이 버스의 왼쪽으로 추월하려다 통제력을 잃은 뒤 버스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버스가 도로에서 이탈했으며 뚝을 받고 전복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